안녕하세요. 조몽선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부당 해고 사건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용자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그에 반해서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사건은 그 싱가포르 회사 유명한 육포를 판매하는 이 회사가 백화점에 그 매장을 열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거기에 그 싱가포르인이 직접 매니저로 하고 그 부매니저를 한국인으로 채용했고 그 외에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 부매니저라는 한국 사람이 그 싱가포르 매니저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그 이메일로 거의 16번에 걸쳐서 그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도저히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계속 고용 관계가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본사에서 그 세일즈 디렉터가 와서 그 해고 통지서를 전달해서 해고를 했습니다. 이 근로자는 해고되자마자 바로 부당해고를 신청했는데 결과는 그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습니다. 그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통지를 정확하게 서면을 해야 되는데 이그 싱가포르 회사는 그 해고 통지서에 그 해고 일자하고 그 해고 내용 그러니까 그 언제 해고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그걸 구두로 설명했습니다. 근데 이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통보해야 한다. 그리고 이 서면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효력이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해고 사유 또 해고 양정이 타당하더라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 해고가 됩니다. 그래서 이그 서면 해고 통지에 대해서도 해고 사유하고 해고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고 사유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했지 그게 기술을 글로서 기술을 하지 않아가지고 부당 해고가 된 사건입니다. 그래서 1심에 져가지고 2심에 이거 재심 신청해서 이 근로자는 해고돼도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서면 통지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판정날 것 같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제한되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 16번의 어떤 이메일 경고 또 상급자에 대한 말을 잘안 따른 그런 사연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. 그런 차원에서 이분도 적절한 그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. 또, 회사 입장에서도 비록 사유가 있지만은 다시 재징계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려면은 그 기한 동안에 임금도 지급하고 또 현재 그 강제이행금도 한 500만 원 정도 부과된 상태고 해가지고 더 이상 회사 손실을 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선에서 마무리한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합의가 된 사건입니다. 그이 사건을 볼 때, 그 해고에서 해고 사유하고 그 양정 그리고 절차 이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이 바로 절차가 어긋나면은 비록 그 사유하고 그러니까 어떤 징계의 종류가 타당하더라도 부당 해고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그런 비용을 생각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게 된 사건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